네, 자, 시장의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슈를 또 체크해보고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가뜩이나 좀 이 대선을 앞두고 위태위태했던 시장인데 오늘은 또 코로나19가 딱 직격탄을 날린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또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우려감은 있었는데 봉쇄는 좀 안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아서 그래도 좀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딱 프랑스에서 봉쇄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에 계속 있었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우려가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지난 밤에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 속인데 우리 시장이 하락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네. 이건 뭐 하반 경직성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시장이 이전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 우리나라 내부의 그 수급적 이슈로 인해서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폭 하락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신용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매물이, 금매물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다.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황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 포인트, 다른 각도에서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포커스는 뭐냐면 봉쇄령, 락다운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였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먼저 봉쇄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에 독일을 마저도 봉쇄령이 이제 나오면서 약 한 달간 네. 봉쇄령이 나오면서 독일이 4% 이상 급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죠. 특히 미국 시장이요. 그랬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소위 그 부양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부양정책 때문에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상원에서 대법관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휴회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0월 8일까지 휴회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양책 합의 뭐 협의했다더라도 네.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실망을 하는 거죠, 시장이.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그 이 휴회하기 바로 직전에 대법관 임명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공화당 쪽에 이제 약간 편이 있는 이제 대법관이 임명이 되면서 미국 대선 후에도 뭐 불복 얘기 요즘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노이즈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네.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그 크게 하락했다. 우편 투표도 딱 대선 전날까지만 또 집계되는 것만 하겠다라고 또 이제 그쪽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걸 이제 하지 않습니까 판결을?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법관 임명을 직전에 해놓고 그냥 휴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그런 불안감을 이제 노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포인트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우리 시장은 사실은 수급 요인이 더 큽니다. 걱정도 많고 개인 투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고 신용 거래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급 요인이 더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소화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좀 반등 어제는 좀 반등을 좀 했어요. 외국인들이 알고리즘 매수가 좀 들어왔고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 속에 있고 그리고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기서 좀 하방 경직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좀 시장이 뭔가 상승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모멘텀이 바로 말씀해 주신 이제 미국의 신규 부양책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회가 이미 이제 다음 달 9일까지 휴회에 들어갔으니까 네. 대선 전에는 못 나올 것 같고 네. 대선이 끝나더라도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구 하나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하면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싸울 테니까 네. 경기 부양책 이야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네. 또 한동안 경기 부양책 이슈는 좀 점점 더 멀어져 갈 텐데 예, 그럼 시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모두 다 불안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부양책이 가장 핵심이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네.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는 내부 수급의 영향이 큰 거거든요. 왜 이렇게 부양책 하는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상황이 뭐 바이러스도 있지 정치적 혼란도 있지 연말까지 특별하게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할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부양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양책만 가지고 계속 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뭐 그리고 우리나라를 합해서
2분기 GDP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3분기 GDP는 또 다시 QOQ로 하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하기 때문에 분모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지표는 연속성과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4분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4분기의 GDP나 이제 경기 지표가 좋아져야지만 이제 시장이 어떤 투심이 이제 바뀔 텐데 네. 지금 그 순간에 4분기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봉쇄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더블딤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더블딤 가지 않고 시장이 당장의 경기가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에 뭔가 기대감을 갖고 시장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모멘텀은 지금 부양책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부양책은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내부 시차는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네. 막상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은 외부 시차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주도하고 그리고 기업 및 산업에 직접적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보시면요. 한동안 가치주가 오르고 성장 좀 떨어졌죠. 빅테크가 맞아요.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요 며칠 보면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 며칠 보면 또 언택트나 이런 성장주가 오르고 좀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흐름을 타시면서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서 그렇게 이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요. 네. 2020년 올해 연준 중앙은행의 역할을 충분했다라고 지금 다들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부의 재정정책이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는 것이고 그렇게 역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양책을 가지고 미국 시장은 흐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미국 전체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정치적인 것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혼란이나 아니면 저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이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이에요.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걸 우리 시나리오를 갖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네.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경기 부양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고 우리 시장은 또 이와 함께 또 기다리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그냥 원한 대로 좀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대규모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코스닥 급락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네. 있어요. 일각에서는 뭐 1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짤막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사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결과도 네. 안 나왔어요. 어떻든 결정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이미 네. 이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장 유동성 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시장이 잘 버틸 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종목별로는 급락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가 워낙 들어왔고 그리고 신용 잔고가 워낙 많이 쌓여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여러분도 그 MTS 핸드폰을 보시죠. 거기에 보면 내 종목의 신용 거래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가 다 있거든요. 주가가 지금 현재 고공권에 있는 신용이 빡빡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풀로 차 있는 그런 종목들은 주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과 그리고 대주 조건 강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맞물려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개별 종목에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현실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 사이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냥 3억으로 하지 않고 10억으로 그냥 유예하면서 가는 상황도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 네. 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반등을 예. 좀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매도가 안 나오냐.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나올 텐데. 네. 다만 심리적으로 3억에 대한 우려가 있다가 10억으로 유예한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에는 어떻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저변에 좀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최대 이슈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심 종목도 함께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코너는 종목 위주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 전 네. 그 전문가 분들께서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황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고 시장에 막 덤벼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에 나서고 예, 계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길게 보고 좀 길게 하라고 하는 네. 게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번 요거 지나고 나서 연말과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 이 정도 보고 내가 어떤 종목을 지금부터 뭐 분할 매수한다든지 이런 개념에서 거래를 한다라면 지금 뭐 접근 가능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주 성장주가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루 올랐다도 빠지고 또 빠질 때 급락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좀 시장을 좀 관찰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투자 전략은 현재 보유 종목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현재 보유 종목 중에서 기업 가치의 변동이 없이 시황 때문에 같이 떨어진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팔면 안 되겠죠. 그런 종목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종목을 지금쯤에서 팔아서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그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요즘에 개별 이슈가 워낙 부침이 심해서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침에 크게 치우치지 않는 중용주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이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종목이 어떤가 해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 CJ&M이 있어요. CJ&M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딱 타이밍이 좋은 그런 타이밍이 지금 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네이버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드래곤과 상호 지분 교환이 있었죠. 그러면서 미디어와 콘텐츠 협력 강화를 한다. 글로벌리 이제 진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모멘텀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도 뉴스가 있는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풍산이라는 종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산은 지금 이제 실적이 약간씩 개선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위 가치주, 이게 산업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차트 이렇게 보면 흐름이 약간 우상향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년도에 경기부양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경기부양 정책이 나오면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할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초금속 가격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풍산의 실적이 개선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사실은 하방 경직성도 있고 오히려 밑에서부터 추세적으로 추세를 바꿔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의 부침에 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풍산과 CJ&M을 또 소개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박병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